세계의 핵심 질문으로 핫 이슈를 정리하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용인대 교양학부의 최창렬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사실은 유치원 3법 처리가 될까 굉장히 그 관심이 쏠렸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미뤄진 겁니까? 유치원 3법이 이제 세 가지 법이잖아요. 예. 유아급식법, 예.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법하고 유아교육법하고 예. 이제 사립학교법인데 예. 이 유치원 3법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여야가 뭐 당장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사실상 합의를 네, 한 거죠. 합의했는데 예. 그 이후에 한국당이 이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예. 의견을 달리하면서 예. 합의가 안 돼서 예. 결국 이제 처리가 못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7일 본회의가 내일인데 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얘기는 돼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몇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이 예. 쟁점이 역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아직은 뭐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법도 지금 내일로 일단 미뤄진 겁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예. 같이 미뤄져 있는 상태인데 예. 산업안전법도 최근에 뭐 김영균 씨 이제 그 사망 이후에 죽음의 외주화, 예.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를 이제 사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이해가 안 가는 이제 그 항목, 그 조항을 가지고 이제 한국당이 여전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형사법 처리, 원청에서 만약에 잘못했을 때 형법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네. 뭐 이미 다 합의된 다 내용 아니에요? 다 돼 있는데, 예. 이제 그 처벌의 수위를 놓고. 그러니까 그게 10년으로 할 거냐, 7년으로 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다는 게 도대체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예. 아까 유치원 3법도 마찬가지고, 예. 이 산업안전보건법도 지금, 글쎄요, 이건 뭐 여야 특정 정당을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 지금 한국당이 민심과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비정규직들 예. 노동자들에 대한 과연 이런 아픔을 알기는 하는 건지 예.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이렇게 합의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자 국회는 이렇게 오늘도 답답함이란 무엇인가 입증하고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사이다 같이 우리의 그 가슴을 뻥 뚫어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IQ는 좀 희망차게 이 내용을 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죠. 첫발된 남북철도연결 철의 실크로드의 전망은 드디어 남북철도연결사업이 오늘 첫발을 뗐습니다. 연내 착공식은 불가능할 거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예상도 뚫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역사적인 그런 한 장면을 오늘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해 한 해가 다가기 불과 닷새 전인가요? 예. 닷새 전에 연내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김정은 제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도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예. 이제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예. 말씀처럼 착공식이 돼서 이른바 TKR이라고 얘기하는 한반도 예. 종단 철도의 예. 어떤 그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 이런 이제 착공식 열렸어요.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이 향후 이게 철도 도로 연결이 되고 막상 이제 공사 또 시작하려면 오늘은 착공만 한 거 아니겠어요? 착공식 그렇죠. 예. 식을 한 거니까. 역시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될 때 예. 이럴 때 이게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어쨌든 근데 이 자리에 보니까 뭐 몽골 분도 오시고 뭐 중국도 네. 오고 뭐 러시아 쪽 사람도 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는 상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그 뭐랄까 의견의 접근도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그런 분들이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예. 그 오늘 그 착공식이 말이죠. 예. 제가 아까 TKR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있고 예. 중국 횡단철도도 있어요. 맞습니다. TCR 그 시베리아 이제 시베리아 S자를 타서 TSR 예. 또 만주 종단철도도 있거든요. 만주 예. 이제 만주니까 M 그 TMR 예. 이런 것들과 다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한반도를 종단하고 이게 대륙과 연결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해선, 경의선을 통해서 동해선과 경의선 예. 방향은 다릅니다만 유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스크바고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예. 지금 거기에 관련된 당사국들이 많거든요. 예. 러시아, 몽골, 중국, 북한, 예. 한국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정치 안보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 완화의 측면을 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익 공동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한반도와 예. 유럽 대륙, 유라시아 대륙에 예.
거대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렇죠. 그 이른바 실크로드, 예. 비단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비단길에 이제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철의로드란, 철의 실크로드란 표현을 쓴 게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예. 실크로드라는 게 중국의 비단이 서남아시아나 유럽으로 갔던 거였잖아요. 예. 전환시대 끝, 기원전부터 예. 있던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현대에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지 정치, 군사, 안보의 측면을 떠나는 거죠. 아니, 이게 예. 사실은요, 그 유럽이 예. 한쪽 끝은 유럽이 있고 한쪽 그렇죠. 끝은 한국이 있는. 그래서 이 양쪽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문화와 물류의 어떤 중심이 유럽과 한국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이게 지금 생각하면 글쎄요. 제 생전에 그런 게 이루어져서 갔을지 모르겠는데 예.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한반도를 종단해가지고 예. 유럽 거기 중 유라시아나 러시아 이쪽을 다 거쳐서 런던도 가고 파리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런던까지 가는 예, 겁니다. 런던까지 사실은. 가는 예.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파리까지 연결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기본 파리 통해서 런던이니까 예. 말 이거 약간 헷갈렸어요 예. 제가.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여러 가지 다 합의돼 있고 지금 뭐 다 각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공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몽고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다 이제 참석을 한 거니까 예. 이 부분을 잘 해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북한도 그렇죠.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 결국 남북의 이 철도 도로 연결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제의 돌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하죠.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워낙 크니까 예. 이 격차를 좁혀가면서 나중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통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착공식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아, 이건 단순하게 군사적인 측면을 훨씬 뛰어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시장이 사실은 예. 유럽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답보 상태인 것이고 그럼요, 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몽골 같은 데다가 이제 수혜를 좀 떨어뜨리면서 양쪽 이 런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을 잇는 이 물류의 황금 라인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그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거 한국이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만 5,200만이잖아요. 예. 뭐 당장 통일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북한까지 합하면 8천이에요. 북한, 8천만. 남북한을 합치면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를 사실 압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구 측면에도 예. 그렇고. 또 남북한의 영토가 남한이 지금 9.8만 제곱킬로미터. 예. 북한이 1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예. 합치면 21만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예. 거의 영국까지 맞먹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변에 워낙 이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이 4대 강국이 있기 때문에 왜소해 보이는 것이지 예. 우리나라를 통일을 상정해서 딱 유럽에 갔다 오면요. 일단 면적면에서도 우리가 지지도 않고 예. 인구면도 만만치가 않은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한반도의 철도가 연결된다면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GDP가 세계 10위권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한반도가 전체 유럽으로 볼 때는 요 반도기 때문에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종단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저기 런던, 파리 거쳐서 런던까지 도보해볼 건너서 영국까지 연결된다면 이거는 유럽과 아시아와 이 한반도와 태평양이 연결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이 착공식이 이제 올해 연결됐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인사들이 다 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인사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북한 쪽 인사들 지금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김현미 교통부 장관 예.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북한에서는 이제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예. 왔고 또 거기에 철도부 부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현미 장관의 이제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예. 이제 카운터파트가 될 수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실무적인 차원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여야 대표들이 대표 원내 대표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죠. 세 번이나 가서 네. 뭐 요청을 했는데도 어쨌든 무시를 했다고.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을 이제 뭐 이게 공허한 거다. 아 이게 예. 문재인 정부가 뭔가 이벤트 하는 거다. 뭐 이런 지지를 높이 위한 하나의 예. 그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안 간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니, 참석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도 상. 뭐 야당으로서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근데 이런 착공식을 예. 제가 지금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꼭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입니다. 자, 우리 개요 네. 얘기가 좀 길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상징성이 네.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고요. 지금부터 세 개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유엔 제재 면제 승인. 자, 도대체 제재 면제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 경제지에서 뭐라 그러고 그렇죠. 보수 신문들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면제 승인 됐어요. 제재 면제가 만약에 승인이 안 됐다면은 예. 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착공식조차도
사실 뭐 착공식은 어떤 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김이 빠지죠. 어,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거거든요. 왜 그런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길 원하죠. 지금 예.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 이런 식의 이제 트위터를 했다라는 건데 예. 지금 어쨌든 미국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지금 현재 장기화되고 있죠. 예. 이 교착이 계속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도 커요. 사실은 예. 정치적 부담도 크고. 어 사실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난항이 있기 때문에 예. 하고 싶었는데 북한은 북한들이 여러 가지 성의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예. 왜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왜 이 계속 제재 완화를 안 하느냐? 이른바 이제 비핵화 조치 대 상응 조치의 어떤 이 대결 구도였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까지 만약에 이 제재 면제 승인을 안 하면 북한과의 내년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재 면제가 승인이 되면서. 아, 그야말로 연내 극적으로 착공식이 이루어진 거다. 다시 말하면 미국도 북한과 어쨌든 간에 대화를 이어나길 원한다. 예. 그런 상징적인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네. 사실은 유엔에서 이미 그 남북한이 철도를 연결하고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얘기잖아요. 그 그렇죠, 북한의 그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물류 문제가 거의 극한에 달해 있는 그런 그러네. 상태이기 때문에 철도를 통해 가지고 물류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게끔 하면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개선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엔이 원칙적으로는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껌껌이 또 이렇게 막고 있는 거는 미국의 입김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이번 착공식을 허락해 준 것 그러면 앞으로의 철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어떤 그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승인들이 한꺼번에 펼쳐질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예. 역시 그 부분도 정치적인 측면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만약에 북한과 미국과의 그 협상이 어떤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으면은 예. 미국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하나의 고리를 걸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아, 비핵화에 관련된 뭐 핵물질 신고하는 거, 검증 문제, 이런 문제잖아요. 예. 이것과 이제 북한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상한 조치 해줘야 되는데 서로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뢰가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먼저 해라. 상한 조치.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주면은, 예. 그런 일정 부분은 이제 응하겠다 이런 건데.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은 지금 사실 이 문제와 이 비핵화 협상 문제가 직접적인 관련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발전 이 철도도로 연결 문제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문제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정치적인 요인들과 많이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뭐 연초에 예. 그 반드시 만난다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 확실하게 만나서 이 문제부터 먼저 좀 풀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그렇죠. 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가 이제 신년사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히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질문도 공개합니다. 이제 기차 타고 금강산 간다. 남북이 철도로 연결된다면 그 구간은 어디가 될지 그리고 또 현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뭔지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예. 그 착공식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거 착공식을 될런지 말런지 그거 참 모르던 시점이었는데 어쨌든 예. 남북이 연내 착공식 한다고 했던 약속을 지금 지켰고요. 예. 이게 뭐 착수식이다 뭐 논란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연내 착공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행을 했고 남북이 계속 철도 연결하고 협력은 계속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철도 연결을 하는 그 선이 한쪽은 네. 경의선이고 한쪽은 동해선인데 그 구간을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선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서울역 출발해서 도라산역 판문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해서 이제 신의주까지 올라가는 그 선이죠. 예. 예. 한 400km 선 정도 되는 곳이고요. 예. 600km 선 정도 되는 곳이고 동해선 라인이
저쪽 북쪽의 강원도 쪽, 북쪽의 강원도부터 연결된 금강산 안변부터 연결돼가지고 예. 한 800km 라인이 됩니다. 그 예. 두 군데를 지금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마치고 지금 이제 착공식을 하고 추가 정밀 조사를 한 후에 이제 도로 연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연장으로 하게 되면 이제 400km, 800km 연장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의선이 중국 그 횡단 철도와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동해선이 일단은 예. 만주 횡단 철도와 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다 만나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진짜 서울역이나 부산역에서 그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열린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1936년도에 손기정 선수가 경성역, 당시 경성역에서 베를린역으로 가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가장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예. 그 당시 서울역은 국제역이었죠. 그리고 국제 역사와 국내 역사가 따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서울역, 부산역이 만약에 다 철도 도로 연결되고, 그렇게 유럽까지 이어지는 선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국제역이 되는 거죠. 이게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림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철도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이번에 공동조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고속철도를 아예 놔버리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진행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난 11월 30일부터 해서 12월 17일까지 한 18일 동안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했는데, 예. 그때 총 연장 한 2600km를 이제 남북 공동조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했죠. 근데 사실은 조금 짧은 기간이었죠. 예, 예. 기본적인 조사를 한 것이고, 오늘 착공식을 하고 추가 정밀 조사를 해야 이걸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도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게 추가 정밀 조사. 예. 이제 개념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사 이렇게 나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하는 김에 아예 이제 좀 고속철도를 나와서 예. 이거를 효용도를 더 높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개념 설계 과정에서 다 논의가 될 겁니다. 예. 이제 실제 진짜 공사가 진전이 되고 철도도로 연결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재 완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 사실은 아직은 조금 요원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현대화까지 모두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이제 뭐 대한민국 뭐 토목 기술이 안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짧게 한다면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한다면 뭐 1, 2년이도 가능할 것이고. 뭐 KTX도 뭐 나본 그때 KTX 공사 처음 할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예. 지금은 그 후에 이제 철도 건설 기술이 상당히 또 발달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할 건데 예. 문제는 이제 토목 기술의 이제 공학적인 기간보다도 예. 정치적 기간이 문제가 될 겁니다. 아하. 이제 비핵화와 연동이 되어서 예. 비핵화가 얼마만큼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제재 완화 국면이 전면 해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 공기 그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정대진 교수님 얘기는 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가시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실 뭐 우리 그 철도 기술이라면 현대화시키는 건 1년 안에 가능하고 뭐 고속철도가 된다 그래도 뭐 길게 잡아 2년 정도면 그렇죠. 뭐 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그 평화 프로세스 이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요. 예. 당장 뭐 비핵화가 완벽하게 이른바 되돌릴 수 없는 정도가 안 되더라도 예.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과 이제 이 부분이 같이 가는 건데 예.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예. 이걸 너무 지나치게 또 북미 비핵화 협상에 연동시키면은 이게 또 우리 스스로가 발목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재자나 총재자로서 예. 역할하면서도 예. 미국도 미국대로 남북한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고 그러면 여기다 부담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또 국익이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잘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말씀처럼 이미 경의선은 신의주까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서울까지. 예. 동해선도 그렇고 이제 예.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기술적인 문제, 물리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북한의
철도가 대단히 낙후돼 있고 노화돼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철도와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철도와 철도 사이 예. 간격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런 정치적인 문제만 잘 어느 정도 연동시켜 나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예.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질문, 사실은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140조 원? 남북철도 연결이 이제 철의 실크로드라고 표현될 만큼 그 경제 효과도 대단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이 드디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놨습니다. 140조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140조 원이라는 게 이제 북한의 그 광물들이 많잖아요. 지하 자원이 예. 우리보다 많고 그러니까 북한의 그 3대 광물이 철강, 아연, 무연탄 이런 광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싸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입을 대체해서 우리가 싸게 수입할 수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수출하니까 예.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단지 이런 광물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인적 자원이 훌륭하고 좀 굉장히 우수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또 기술, 자본 이런 것과 예. 결합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거든요. 예. 경제에서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교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철도 이외에는 사실 뭐 이 철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비행기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 비행기는 일단 수송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적잖아요. 선박은 또 속도가 느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죠. 뭐 두 달, 세 달인데. 그럼요. 철도만큼. 예. 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예. 경제적인 효과가 많은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면은 북한과 남한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야말로 남북한이 서로 이제 연결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요. 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예. 경제적으로 양쪽이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를 반드시 해내야 돼요. 이 부분은 북미 비핵화 협상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격차를 줄여나가고 예. 격차 줄여져야지 나중에 통일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니 사실은요. 거죠. 예. 이게 30년 동안 140조라고 해가지고 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게 그 현실적으로 잡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예. 예전에는 무슨 국제회의 하나만 데리고 와도 2조씩 뭐 그렇죠. 효과 생긴다고 뭐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 4대강 뭐 그것만 하면 22조 들지만 실제로는 뭐 200조가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막 서슴치 않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순히 생각해도 4대강에서 만드는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들이 북한에 철도만 나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이제 우리 인체로 비유한다면 하나의 핏줄 같은 거예요. 예, 핏줄이었으면 우리 인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철도망을 연결한다는 건 우리 혈액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아, 딴 걸 떠나서 그 예.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인력들도 그렇지, 인력들이고 인력, 만드는데 예. 그리고 그거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들도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 뭐 각 역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고급 인력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예산이 이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사회간접자원을 많이 늘렸잖아요. 예. 사회간접자원만큼 또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하는 것도 없어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통과가 또 된 거 아니에요? 증액돼가지고 예산이. 예. 이거만큼 사회간접자원 확충이 없는 거죠. 이 예.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금 이 남한과 북한과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회간접자원의 확충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기대되는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예.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문화의 문제도 그렇고 예. 교류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교류가 돼야지 뭔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예. 엄청난 남한과 북한 간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 조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저는 그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네. 싶은데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8일밖에 안 걸린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일대 혁신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류가 바뀌어야지 물류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뭔가 그 유발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산서 지금 북한을 거쳐가지고 모스크바까지 8일 만에 간다라는 게 지금 저는 사실 좀 상상이 안 가요. 예. 그게 과연 될까. 예. 과거 같으면 북한 가는 것도 이제 상상이 안 갈 정도인데 그래서 만약에 예. 지금 말씀처럼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다면요.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대 이상의 상상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명태를 갖다가 러시아에서 잡는다. 지금은 전부 다 그걸 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뚫려 있다 그러면 명태를 냉장해서 살아있는 명태를 거의 그렇게 그 생생한 명태를 먹을 수도 있다. 생태로 먹을 수도 있다. 이런 비유를 해주시는데 이건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류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그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이게 러시아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걸 반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도 러시아하고 관계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명태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예. 건데 충분히 중국이나 러시아 그들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측면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뭐 좀 희망을 가지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경영학부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